하루루님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녹화 시작됐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불대진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를 제가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하라 이거를. 어머, 큽니다. 최장님 안녕하세요. 맨님 안녕하세요. 랍스타 대박이죠. 오늘 제 아는 동생이 시켜줬어요. 캐나다산이라고. 징그럽죠. 이거 처음 해봐요, 저도. 일단 몸통을 떼서, 오. 죽입니다. 네, 왔습니다. 희님, 안녕하세요. 찜통, 예, 찜통 샀어요, 오늘. 흥분했어. 오늘 찜통 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체를 다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해체해야 되지? 랍스타는 이 맛이 이런 맛이군요. 여기를 가위로 잘라서 살을 빼라 그러던데. 가위를. 지금 이단이 별풍선 10개 감사 감사. 근데 제가 채팅창을 이제부터 못 볼 거예요. 네. 잠깐 일어나서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서 잘라야 돼. 제가 해체를 좀 하고 먹겠습니다. 아, 배를 가르면 돼요?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 좀 무자비하네요. 오! 이거 어떡해? 아, 뒤에도 깍대기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어쩔 거야? 엄마야. 껍질까지 쏙. 이거네요? 대박. 요거네요? 살이? 요렇게네요? 어떡해. 나 설레요. 나 설레요.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우나기 파이니 초콜릿? 에휴, 몰라요. 나 지금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내장 찍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일단은 먼저 이걸 하고 해체를 하고 금방 해체를 해드리죠. 우와, 짠짠하네요, 진짜. 깐이라고 지금 얼굴이 안 보여. 잠시만, 제가 채팅창을 못 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걸 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까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 대박입니다. 우와, 우와 씨. 다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는데? 내장은 가운데로 까는 거죠. 아, 가격이요? 가격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싼데 얘가 좀 비싼 걸로 시켰더라고요. 이게 거의 9만원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걸 먼저 떼라 그랬는데. 큰 거를 떼고. 큰 것도 떼고. 오, 그렇죠, 이거죠? 요거. 오, 어떻게 막 흘러? 내장. 내장 어쩔? 내장. 이것도 한번 자르고. 근데 이 집게손을 어떻게, 이따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우, 내장 좋네요.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가요?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잠깐 손 좀 잡고. 피차는 데면 5분 걸렸어요. 집게도 가위로 잘라 까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 오케이. 좀 아까 얘가 쟤네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막 애들이 팔딱팔딱 거리는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미안해. 이거 처음 해체해봐서 좀 느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좋네요. 먹어보도록 하죠. 땀내. 다들 안녕하세요. 아, 네, 먹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일단은 이 꼬리. 이 꼬리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근데 어떡해. 꼬리. 꼬리 살 대박.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딴딴이 오셨어. 잘 먹을게요. 계란은 완전 다르네? 완전! 완전 쫄깃! 빛나는 세상에 감사합니다. 한 입 아. 완전 쫄깃! 다른 소스 한번 찍어 먹을게. 내장의 소스. 내장이 찍어서. 많이 안 짜요. 많이 안 짭니다. 이거 맛있어. 완전 쫄깃해. 냉장한 대구님 초콜릿 10개 감사해요.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 완전 식감이, 이거는 식감이 처음 느껴보는 식감인데? 깔끔히 못 먹겠어. 어머, 어떡해, 이거? 어떡하죠? 랍스타 맛을 알아버렸어. 이거는. 네, 흥분했어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랍스타 사드세요. 사드세요. 최고입니다. 요즘 랍스타 이마트 막 홈플러스 막 뭐 세일하고 그러던데 사세요. 이거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안 짜요. 네? 독백님 왜요? 왜요? 제가 뭐 무시했나요? 아, 얼굴 지금 흥분해서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먹고 합시다. 아, 이게 그, 어? 그거네요. 내장. 세상에, 안 짜요. 안 짜. 완전 신기해. 왜 안 짜지? 신기하네. 살도 됐다 많아요. 크리미야? 크리미
크리밀 왜 여기서 뭐 어떡해 맛있어 잘 먹을 게 짱녀나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찜통기 샀어요 아 오약맛살 드세요? 어떡해 하나 이거는 제가 원래 살 발라놓은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발라 먹어야 되네요. 이거는 먹을 만하네. 이건 던질 수가 없네. 어머, 살이 어쩜 이렇게 쫄깃해? 초밥을 너무 등지고 있는데 어쩌죠? 진짜요? 수술하셨구나. 어떻게 못 먹는 거예요? 봐. 근데 어떡하죠?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아우. 훌륭하네요. 아주 훌륭해요. 아, 여기 초밥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초밥이 지금 너무 혼자 스스리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조개 초밥이네요. 이것도 괜찮고, 요건 알. 알을 먹어보도록 하죠. 그쵸. 이거 먹고, 속이 허하니까 밥으로 달래야죠. 생새우도 괜찮네. 생새우. 생새우입니다. 오늘 메뉴 죽이네요. 초밥 종류요? 문어랑 참치랑 연어랑 광어랑 생새우랑 익은새우랑 알이랑 조개랑 이건 롤입니다. 롤. 아, 그 친구가 그러게요. 제가 맨날 이렇게 먹는 거돈 많이 든다고 싸줬나 봐요. 저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두려운데. 이걸 어떻게 까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잘 들려나 모르겠네. 이거를 이거를 까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도 아 까는 방법을 아까 동영상으로 오 동영상으로 배웠어요. 일단 잡아 끌어. 잡아 끌고 이거를 한번 아자. 나또 일어나. 빼보도록 하죠. 제 살이 많던 오 여기가 살이 진짜 많다. 우와 살 대박. 살 대박. 우와 브라보. 어떡해. 이 맛이구나. 말이 필요 없어.
여기가 좀더 고소하네요. 맛이? 이거 소스는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버섯 녹인 거에 레몬 신 그거 있잖아요, 레몬즙 그거 좀 넣은 거예요. 버터 맛이 살짝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고소하네요. 제가 지금 너무 치팅을 안 익어서 너무 말을 씹고 있었죠. 죄송해요. 이거 뜯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초밥도 맛있고. 어떡하지? 새우도 한 번. 참치, 참치. 메뉴 쓴 거를 반대로 읽어요? 했나요? 제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하고 크기를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아직 제가 됐나요? 뭐가 많이 가리나요? 계속? 지금 그럴 새가 없이 먹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화났어. 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요? 죄송해요. 이거 하려고 그래. 화내지 말아요. 좋은 음식 앞에서. 침착해. 침착해는 무슨 지금? 식기 전에 꼬리를 먹도록 하죠.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살 어쩔? 이건 그냥 여기 소스를 찍어 먹는 게 낫겠다. 요즘에 코스트코 자주 갑니다. 회원권 끊고. 어쩜 살이 이래요? 완전 쫄깃쫄깃. 내장에 딱 찍어서 보니까 딱 맞아요. 하나도 안 쪄요. 제 손이 큰건 아시죠? 라짜는 아는 동생이 하셨습니다. 음료수가 빠질 순 없죠. 내장에 다시 한번 콕 찍어서. 킹크랩보다 훨씬 난것 같아요. 저는 이 쫄깃한 거, 이 식감. 맛이 살짝 달라요. 아, 초밥이요. 3만 원 줬습니다. 초밥 3만 원. 맥콜 맥주 맛이랑 비슷하냐고요?
아니요, 맥주는 매콤한 매콤하시죠. 어떡해. 꿀이 너무 맛있어. 저 나무젓가락 샀습니다. 논플러스가 샀어요. 우와. 예정이 안 짜요, 그러고. 신기해. 공유식이요? 보리맛?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지금까지 먹어보면서. 답답하면 퍼먹겠지, 뭐. 나도 머리 갈라졌네. 그것도 물을 것 같네. 초밥도 먹어보도록 하죠. 되게 부드럽네. 이거는 연어. 연어 초밥이고요. 버퍼가 심해요? 슉슉 버거는 뭐예요? 버퍼가 심하면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요. 새우도 먹어보도록 하죠. 아, 그래요? 미국에서 유명한 버거요? 미국에서 유명한 버거는 굉장히 느끼할 것 같은데, 완전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콜라보다 맥콜을 좋아합니다. 탄산이 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롤도 한번 먹어볼까요? 무슨 크런치 롤 같아요. 이건 참치네요. 참치고, 이거 살짝 맵네요. 여기, 치즈 크림이 들어있네요, 안에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먹어온 것만 먹어와서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이것저것 많이 사 먹을게요. 맛있는 걸로. 하루 두끼 먹습니다. 근데 오늘 저 점심 안 먹었어요. 이거 막 타러 다니고 막 어디 돌아다니라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처참히 무너졌긴 했는데요. 깔끔하게 먹어야겠죠? 네, 무슨 대답이야? 버퍼 때문에, 두끼 먹습니다, 두끼. 근데 제가 오늘은 점심을 굶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마저 집게를 다 잘라드려 할게요. 게장이요? 게장 좋아하죠? 근데 제가 또막 까먹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네, 배 진짜 고팠어요, 저. 배고팠습니다. 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게 자르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손 비비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고 어, 안 돼, 준수아마 껍데기야. 살짝 밀어서 어허 어머, 이거 버릴 수 없어. 엄마 안 보기 먹고 살 대박살입니다. 손안 아파요. 먹는 거 앞에서 왜 아파? 안 아파. 먹어보도록 하죠.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뭘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내장을 차라리 내장 어 말도 내장을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맛있죠. 뭐 힌트 보였어요? 어떡해, 나 그런 여자 아닌데. 와, 이거 대박 크겠다. 앉아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와, 물, 와. 은비 엄마님 별풍선 두개 감사해요. 어, 은비 엄마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아는 척을 못 해드리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완전 지저분하게 먹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대박. 짠 오셨네요. 공 이따가 호로록 할 거면 호로록. 이거는 충분히 손이 까져도 까먹을 만합니다. 우나기님 여기 매니저세요? 저 매니저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 데나 가지 마요. 아, 여기서도 이 살도 파서 먹으면 되네요. 아, 여기 살도 많네. 살도 꽤 많네요. 그렇죠? 버퍼가 아직도 심한가요?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이거 하나는 아껴 먹도록 하죠.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거든요.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신기하게 안 짜네. 네, 생방입니다.
입이 좀 짧아요. 여기 집게살도 놓칠 수 없죠. 얼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이 집게살을 놓칠 수 없지. 네. 회사를 아마 다음 주첫 주부터 나갈 거거든요.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8시에는 끝나니까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죠. 먹방인데. 사심 방송인데. 30분대로 이렇게 끊어서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런 방법이. 필요치레 사러 가세요? 어머. 너무 맛있다. 이런 맛이네요. 우리의 랍스터는 어떻게 말을 해드릴 수가 없네 이거. 내장이 많다. 내장은요. 뭐나 지금 다 먹은 거예요 대부분?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무삭 아 어떻게 해요? 안 빠져요? 라면은 어떻게, 아이, 라면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거랑.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다시 한 번만 일어날게요. 우와, 힘줄. 다음에는 랍스터를 사야겠네요. 와, 진짜 온 힘을 다했어. 아, 길어지면 보기가 힘들다고요? 아, 그러면은 두 개 나눠서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를 또 배우네요. 완전 집게살. 이 살이 되게 고소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장을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사 먹을 만하다, 이건 진짜. 좋네요. 찜기 잘 샀습니다. 찜기 잘 샀네. 더 라스타, 나도 같이 봤잖아요, 쩌님. 저도 유튜브 하긴 했는데, 저는 잘 됐었었는데, 뭐잘안 돼요? 초밥이요? 3만원어치입니다. 새우를 또 먹어보도록 하죠. 새우도 부드럽고. 우와! 오, 이거, 연어는. 크네요,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밥에 떨어졌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안 돼. 일로 와. 두 개를 집어넣었구나.
초밥전이요? 저는 제 개치는 연어입니다. 연어 제일 좋아요. 30분씩 이렇게 잘라서 올리면 돼요. 전잘 가. 5분은 안 넘기는구나, 너는. 이거요, 먹고 플랜 B 있어요. 기다려봐요. 놓을 수가 없었어, 이 자리에. 플랜 B는 항상 있죠. 진짜 많이 흥분했나 봐요. 저 완전 성인 됐는데? 광어도 하나 먹어보죠. 회장태가 괜찮네요. 우선 이게 크실 수 없어요. 이게 솔직히 이게 껍데기가 큰 거죠. 알로는 배를 채울 수 없잖아요. 은하계 파이님 초콜릿 게임 앵간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 쫙이. 어우, 어쩜 이 마디에서 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정말요? 아유, 열일하셨네, 우리 매니저님? 오늘 너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어.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오시는구나. 이제 자꾸 누군가 자꾸 영어로 뭘 많이 남깁니다. 막 자막 계속 해달라고. 이제 계속 모른 척은 하고 있는데. 남자 샀어? 누구야? 다시 말해봐요. 누구? 애정애정 한다고. 플랜B요, 두 가지 있습니다. 플랜B 두 가지 있어요. 최장님 영어강사님이셨어요? 아 진짜? 능력자. 아니요, 번역은 저도 했는데, 아그 사람이 자꾸 자막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자막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꿨구나. 신문 세탁하고 들어왔구나. 자, 이제 관심 끄죠. 아니에요. 알 톡톡. 이 투애니 원님은 남자 확실하죠? 제가 그때 진짜 애정애정 했었는데. 내장은 내장. 살짝 간장게장 맛이야. 은하계 파이님 여잔데 다 여탕이에요 여기. 왜 이러죠 여기 물이? 뭐 긁어도 긁어도 계속 나오네요 우리 내장이.
홍대 가세요, 회장님? 네, 나무젓가락, 숟가락 샀어요. 드디어 샀습니다. 목욕탕은 안 돼요. 부끄러워요. 안 돼, 안 돼. 송관에 아시는구나. 홍대 사시네. 송관에 아시면. 이건 좀 치우도록 하죠. 송관이네. 짠. 어느새 반 정도는 사라졌네요. 누가 먹었냐? 제가 롤 중에 좋아하는 게 이렇게 속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해요. 약간 느끼한 거. 이거요? 이게 양이 커서 보이죠? 껍데기 깠잖아요. 이 껍데기요. 먹는 게 아니라고요. 광어도 괜찮네요. 업다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딴딴이 니마, 제가 니마가 사주신 걔는 싹싹 제가 다 먹었습니다. 살이 없네요. 어쩌죠? 네, 맛있습니다. 진정. 많이 짜지도 않고, 세상에 살이 이렇게 쫄깃한 갑각류는 처음 먹어봅니다. 최고. 아, 이래서 랍스터 랍스터 하는군요. 제가 어느새 다 먹었네요. 여긴 살이 없나? 살짝 보이는데 살이? 그치? 먹었고. 다 먹었네. 다 먹었네요. 이거 안 먹었다. 지금 들어오신 님을 위해서 제가 까드리죠. 이 마디에 있는 살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 번에 다안 넣을 정도로. 보여드리고 먹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입으로 향했어.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살이 많아? 맞아요. 이거, 와, 이거 라면에 국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게요. 그 친구가 좋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보고. 그렇죠. 이 국물을 버리면 안 되죠. 국물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죠. 참 질투척해 부탁드립니다. 이걸 먹기 힘들어서 안 먹었다고요? 아니, 먹을만 합니다. 힘들어도 먹을만 해요.
그러니까 드시는 아니, 먹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하지만 절대 마르진 않았다는 거. 몸무게 안 됩니다. 라스타 거의 9만 원 돈이었어요. 이게 1kg가 딱 1kg가 아니라 900에서 1100 사이라고 했으니까 제 얼굴이 또 티났나요? 고기 말고 만족하는 거 오늘 메뉴가 죽였잖아요 진짜 그 동영상 찍었어요.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완전 깜짝 깜놀 깜놀. 오늘 소식 방송일까요? 알이 톡톡 터지는 게 맛있습니다. 뽀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오셨구나. 3만원입니다. 회장님, 가시는 거예요? 잘 가요. 내일 봐요. 배고프겠냐고요, 내가? 먹고 있는데 배고픈 거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콜렌비를 데워야 되거든요.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오겠습니다. 먹고 갈까? 쭈비쭈바님 감사해요. 방송 다 봤어요? 감사 감사. 전자레인지 돌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뭘 먹을까요?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있죠. 2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밥을 먹었으니 또 밥을 먹을 순 없고. 회장님, 전화 끊으셨어. 저 때문에 감사해요. 뽀뽀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추천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아시방이 금지거예요? 별거 다 금지거다. 아이폰이시구나. 하트의 난이다. 뚜비뚜바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는 문어도 진짜 생처럼
괜찮네요. 괜찮은가? 저녁이죠. 저녁이 점점 늦습니다. 한국이에요. 연남동입니다. 연남동. 드라마 해주시면 좋아하는데 배고님 배고파님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세련이 아까 홍대 쪽에 사신다면서요? 연남피프. 그러네. 105파였어. 105파. 플랜B가 플랜B 중에 원 갖고 오겠습니다. 코스트코 피자입니다. 햇님이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살짝 두 조각만 구웠습니다. 제가 원래 한 판을 사왔는데 살짝 그 큰 게 다 안 들어가는 관계로 살짝 두 조각만. 오. 오, 크긴 크다. 진짜 크다. 이건 뭔가요? 진짜 파전인가요? 아, 34살이시구나. 나이 좀 있으셔서 좋다.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하나를. 코스트코 피자는 참 커서 좋아요. 근데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제가 요것만한 거. 어우 짜. 역시 코스트코 피자는 짠맛에 먹는 거죠? 접었어. 양편점 갔다 옵니다. 코스트코 피자 전체 보여드려요? 갖고 와요? 아, 이거 또 시키시네. 대빵과. 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너무 커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한 번에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조금만 되었습니다. 미국 피자 아니에요? 코스트코 피자니까? 여덟 조각 같은데요? 어머, 여섯 조각이네. 여섯 조각 이런 걸로. 전자레인지에 두 조각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요. 이건 두 조각 먹으면 질립니다. 딴 거 먹어야지. 역시 아메리카는
커요 다. 딱도 어루룩하네요. 저 단은 안 먹어요. 질려서. 짠거 먹을래요. 꼭다리 여기 가요. 꼭다리는 맛없으니까 패스. 우리의 초밥이 남아있었네. 까시고. 사진 쪽 일합니다. 꼭다리는 맛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래요. 킹크랩 잡이요? 어떡하죠? 킹크랩 다 먹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아까 초반에 러쉬 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꼭다리 좋아하는 남자 좋죠. 내가 이거 먹고 꼭다리 주고. 아 그건 좀 그렇다. 너무 미안하잖아. 저는 출사 다니는 거는 그냥 취미로 가끔씩 다니고요. 저는 사진관에서 뭐 증명사진 찍고 뭐 그런 거 다른 사람 만들고 뭐 그런 거. 피자 마잔조각을 먹고 플랜 B의 B를 가겠습니다. 창조인가? 오늘도 코스트코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스트코 스페셜이 되었네요. 시리얼은 이까심 이까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딱히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어요. 맛있잖아요. 이건 아까보다 좀 덜 큰 것 같은데? 그래도 데워 먹으니까 괜찮네요. 맞아요. 저는 먹는 걸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걸 즐겨요. 피자 너무 잘하냐고요? 여기 갔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려왔어. 입이 짧아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잖아요. 피자 한 판 다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럼 입이 짧은 거 아닌가? 아닌가요? 네 저는 마음 굳혔습니다. 먹기 싫은 건 안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요. 맞아요. 코스트코 피자는 딱 두 조각이면 질려요.
근데 잠깐만요. 먹고. 그래요. 한 70% 나름 원래 해물, 해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배가 좀 빨리 차거든요. 그래서 뷔페 가서도 처음부터 절대 대게를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절대 뷔페 가서 해물을 먼저 먹는 게 아닙니다. 별풍선은 아이폰을 못 쏜답니다. 저런저런 아이폰이셨구나. 그쵸? 모든 건 66부터. 시작은 66부터. 마지막도 66까지. 플랜 B에 B를 갖고 오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돼가지고. 짠짜라져, 짠짜라져. 케이크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럼 케이크는 먹어줘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서 어디다 놔두나? 와우. 이거를 덜도록 하죠. 우리 밥들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동지였다. 다들 드셨나요? 팥죽은? 근데 캣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다 먹진 못해요. 살짝 맛만 볼게요. 맛만. 오, 근데 너무 크다. 여기는 너무 부담스럽게 커. 캣이 몇 킬로짜리야? 1.3kg에요. 1.3.3. 우와. 근데 아까 내가 원래 제가 케이크 살 생각이 없었는데요. 시식 코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이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좀 자르도록 하죠.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이거 코스트코 겁니다. 먹어보도록 하죠. 우리의 케이크 1.3kg랍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단면이 보이죠? 와, 진짜 크다. 와, 이게 한 입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생크림 케이크 맛있습니다. 아까 시식해 본 거가 꽤 괜찮았어요. 아, 그냥 1점 해놨어요. 괜찮아요. 안 흘려요. 아, 이거요. 16,990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차피 선물을 받은 거고, 그래서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절식하면서 먹을 거예요. 절식이라기보다 항상 라면 5개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배는 채워야 되니까. 배고파니 혹시 부끄럼쟁이님이세요? 지금 신부 세탁하고 들어오신 거야? 먹는 거에 안 찌는 팬입니다. 속이, 케이크 속이 크림이 보이시나요? 딸기입니다. 딸기 맛. 맛있습니다. 상콤상콤. 다시 충전이요. 충전이 제가 배워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신기한 게 케이크도 약간 짭조름하네요. 케이크도 짭조름한 건 또 처음이네? 희한하네? 크림. 크림에는 딸기죠. 아, 맞다. 퐁듀 해 먹어야 되네, 퐁듀. 우리 퐁듀 해 먹어야 되는데. 크림엔 딸기. 게살이 없어요. 게살이 없어요. 게살 다 먹었어요. 게살은 아까 다 떨어졌습니다. 코스트코 케이크입니다. 우리 게살이 아니라 랍스터 살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살이 어쩜 이렇게 쫄깃해? 저한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 저도 좀 반말 좀 쓰죠. 죄송해요. 방송인데. 반말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 나 또 혼나는 줄 알고. 쫄았네. 코스트코 케이크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크림이 정말 듬뿍듬뿍 들어있다는 거. 그쵸? 응? 일반 응? 뭐 파리 응 그거나 응? 그런 데는 크림이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안 되지 그건. 응? 아, BJ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컨셉으로 반말하신다고요? 일부러? 일부러? 저는 근데 존대하는 걸 좋아해서. 이게 제 버릇이 좀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다 동생들이, 언니들은 몇 명 없고 다 동생들이랑 좀 반말을 좀 하자. 목이 안 찌르냐고요?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죠. 여기를 안 보셨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남아. 안 찔러. 무슨 락? 락? 락! 스프릿! 찔리는데요. 근데 그게 더 반전입니다. 안 찔려요. 반전이야. 안 찔려요. 한번 찔려 들어가면 여기 10개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아이고, 벌써 자른 거 다 먹어버렸네. 최양녀. 어머, 90년대 개그 약간. 아, 음료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음료수를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면 맛을 좀 해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만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통을도 안 먹었네? 어머, 이런 일이. 이런 일 진짜 드문데. 아, 속에 딸기잼이 살짝 짜네요. 여기 약간 간이 되겠구나. 맛만 봤잖아요. 그래서 다 먹었잖아요. 네, 맛을 다 먹었습니다. 어, 나 맛만 봤어요. 그래서 4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 봐봐. 맛만 봤습니다. 네. 이제 풀렘 이것저것 다 지나가고. 근데요, 저 현지 이제 1시간 15분 정도 된 거죠? 제 녹화 시간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면 큰일인데. 케이크를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지금은 토크 타임이니까. 오늘은 케이크를 먹는 순간 토크 타임 들어간 겁니다. 조금만 더 먹어도 보도록 하죠. 아이고, 쭉 계속 충전하시려고 막 애를 쓰셨구나. 지금 더 자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돈으로 산 내 케이크예요. 내가 먹겠다는데. 눈을 막 부라렸어. 좀 버릇이 없죠? 햇님 세라님으로 바꿨어. 정가하는데. 네,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왔어요. 없어져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살짝 질리는데? 질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내가 봐도. 진짜 깊다. 맨님. 아, 그러면 이 국물에 그거 라면 끓이기는 귀찮고요. 그거 뭐야? 그거 뭐더라? 제가 먹었던 라면 뭐죠? 그거? 응? 컵누들! 컵누들에 국물 살짝 넣어서 먹을까? 요? 내가 순간 움찔했네.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 물만 살짝 올리고 올까요? 그러면은 오동통면 끓이기 귀찮아요. 지금 또 끓이기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컵라면을 먹읍시다 우리. 응? 그쵸. 먹다 보니까 물 끓일 때 끓일 때까지 먹을 거예요. 잠깐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배찰만 한 게 솔직히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처음에 부풀기만 했지 이게 살짝 꺼지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쑥. 얘만 먹도록 하죠. 좀 질리니까. 해물 베이스 라면이요? 컵라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거 이것만 먹죠. 아, 제가 항상 어떻게 무엇까지 먹을지 모르니까 메뉴를 적어놓기가 참 애매해요. 또 적어놨다가 못 먹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컵라면에 라면 껍데기를 살짝 담갔다가 아니요 국물 따르려고요. 국물 먹어야지 이 진한 맛을 먹어야지. 짠딴짠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음료수를 많이 안 먹어서 배가 빨리 안 부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먹을 때 우리 4리터씩 먹잖아요. 그럼 배가 솔직히 좀 빨리 불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잘 안 먹은 날은 배부르는 게 속도가 좀 느리죠. 음료 망했다. 진짜 마실 때가 됐어요. 혜님, 세라님, 별풍선, 결국은 충전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10개 감사드려요. 성공하셨어. 또 뭐 하니? 물 따르겠습니다. 짜니까 물을 아 저 정면대로 따르면 되나? 따르고 여기다 물을 여기다가 국물을 잘라야 되는 거죠? 국물을 오 어우 다 흘렸어. 어쩔 거야. 엄마 다 흘리고 난리 났어. 어, 지저분해 죽겠어. 주전자야. 우리 멋진 친구님이 또 협찬을 해주셨죠. 아유, 또다시 감사합니다. 어 국물만 완전 기대되는데. 완전 기대?
기대됩니다. 무슨 맛이 날지. 기대를 안고 케이크를 마저 먹도록 하죠. 마이크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엄청 잘 들렸어요. 아 그래도 또 원샷 하니까 올라온다 또. 아이고. 밥 먹었어요 얘. 자기 밥 먹었습니다. 케이크도 먹었고. 자 그럼 라면을 먹도록 하죠. 네, 아 진짜 보면서 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1시간 30분이 다 됐는데요. 메인은 다 먹었죠. 메인은 한 3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싸그리 껍데기도 버리고. 괜찮아요? 많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라진 않았죠? 국물이 색깔이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안 잘라나 모르겠네. 자 얘기들 해요. 지금 톡방이에요. 톡방 2부 톡방. 우리 메인은 끝났잖아요. 톡방. 개맛이나요. 내일이요? 글쎄요, 내일 뭐 먹을까요? 아, 오늘 맛있다, 이거. 뭔가 되게 진하고. 아, 좋네. 아, 나 아저씨가 됐어. 아, 좋아. 크리스마스 날 먹겠죠. 방송해야죠. 이쏜 친구 있죠, 딴딴. 그 친구가 피자 세트를 또 쌌습니다. 미쳤나봐. 먹으라고 그날 피자랑 샐러드랑 콜라 있는 거 쌌으면 또 쌌습니다. 능력장 가봐요 쟤. 아 술이요? 근데 술은 혼자서 먹기 싫어요. 다 같이 마셔서 먹어도 몰라도 혼자서 먹으면은 진짜 개될 것 같아. 산타 모자요? 다들 친구한테. 국물 맛이 진한 게 좋네요. 막잠. 휴가 가서 개가 되셨어? 네, 10시부터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 먹었어요. 그냥 꾸준히 먹었습니다. 종류를 너무 진짜 다양하게 먹어서
적을 수가 없어 여기. 우리 적을 수가 없어. 어머. 이게 제가 인기 앞 가야 되죠. 여기 글 있죠. 배어 언제 부릅니다. 한 90%. 근데 나 배불러. 그렇게는 안 먹어요. 특히나 어제 방송 있잖아요. 저 진짜 어저께 너무 진짜 짜증났어요. 솔직히 먹방 시작하고 어저께처럼 배가 안 찬 적이 없었어요. 나 진짜 근데 집에 먹을 건 없지.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씻었습니다. 네, 케이트 코스트코 케이크입니다. 저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절제를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처먹고 있어. 이렇게 먹고 무슨 생각이야? 다른 게 먹고 싶다 생각인가? 라스타 가격이요? 거의 9만원 돈이었습니다. 선물 들어왔어요. 오뚜기님 안녕하세요. 어! 부끄럼쟁이님 이제 오셨어. 아이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녹화본 봐요, 녹화본. 에이그,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아우, 이 국물 괜찮네? 소고기 그때 주문하신 거 잊어왔어요? 같이 보면서 드셨어야지. 아, 이제 뜨뜻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소화가 되는 거 같네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요, 4kg 주문하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당했다면서. 세 명이서 1.5kg 먹었어요? 근데 허걱거렸다고요? 안 되지, 안 되지. 따라 하지 마요. 아, 아우, 좋네. 아우, 해장이 딱 좋겠는데, 이거? 오늘 라면도 다 먹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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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거라도 볼래요? 다 먹었지만 빈 컵이라도 좀 볼래요? 좀 있다. 랍스터 국물이 들어갔어요? 살이 빠졌다고요? 살이 빠지진 않았어요. 살이 찌지도 않았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재본 결과요, 먹방할 때랑 0.1g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느꼈죠? 아, 내가 원래 진짜 이렇게 처먹었구나. 아니요, 저는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라면 국물은 라면 국물 맛대로. 응? 가을이 가면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다 먹었는데. 다들 늦게 오셨어. 자, 다들 이제 조금씩 다 먹을 때쯤 우리 모두
톡방으로 2차 톡방으로 이어가죠. 자 이제 메인은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가심은 해야죠. 딸기 케이크야. 이것도 뭐냐고요? 케이크인데요. 후르츠는 제가 오늘 그 옷이냐 홈플러스 가서 제가 어저께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이거를 4봉 샀습니다. 4봉 4봉 이거 4개 샀어요. 4개.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원래 제가 2개를 집었나? 3개를 집었어요. 그랬더니 장난 아니냐고 하나 더 집어 그래서 하나를 더 집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주일 동안 다 먹을 거잖아 그거. 아이고 딸딸이 별풍 좀 쏘시고 은하언니 파이님 초콜릿 5개 감사 감사 은비엄마님 별풍선 5개 감사 감사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은비엄마님 감사해요. 후르츠 아이고 입 짧은 거 말잖아요. 집어요 남았잖아요. 입이 짧아서 다 못 먹었다니까요. 집바락 다들 필요 없잖아요. 아 대박. 제 뚜껑을 어디다 뒀을까요? 있구나. 아니에요. 제가 입이 짧아서 딱 요거까지만. 아 후르츠는 어저께 또 딱 한 번 안 먹었다고 어찌나 그냥 서운하던지. 그쵸 우리 후르츠는 황정은님이 어딨어요? 90% 찾잖아요. 그 10%가 독배님. 그 10%가 이걸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먹은 거 생각해요. 이게 10%일까요? 아, 저 그리고 아까 밥 이것도 안 먹었어요. 그 봐요, 저 입 짧아요. 집에서 못 먹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여자는 아니라고요. 제가 다 먹는 여자는 아니에요. 왜요? 왜요? 추천 한번 고고자? 저기요 웬만큼 단련이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어제는 좀 아팠어요. 하루 종일 후르츠링을 우유 안 타먹고 한 봉 반을 거의 다 먹었더니 턱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다들 입 짧다면서요. 갑자기 툭툭 다 튀어나오셔. 입 짧다면서요. 입 짧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방송합니다. 에이, 라면은 후식이 아니죠. 저거는 입맛 도둑이요?
하루에 두 끼 정도 먹는데 한 끼는 이렇게는 안 먹습니다. 와, 남자졌어? 남자다! 빨리 잡아요! 뭐하고 있었어, 늘? 뭐야? 입술이 바람이 됐었어요? 허해졌어요? 됐어요? 남자분 들어오셨으니까 발라야지. 남자분 어디 있으셨어? 다시 머리 세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를 한번 하고 와야 되나? 메이크업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보면서 막 단정해. 또 누나 한다. 야, 그럼 똑같아? 아이씨. 에이. 먹고 나면 원래 좀 지저분해져야 우리. 이해? 너무 썩선가? 진짜 얘 생크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반은 후르츠는 저 때문에 먹게 되는 사연이 있는데 후르츠에서 연락 안 오나?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껏 먹게. 저 이거 시식해보고 사온 거예요. 맛있어서 사온 거예요. 뭘 이상하긴 하다. 아, 크리스마스 때요? 근데 코스트코는 시식이 짱이죠. 진짜 크게 줘요. 마이크 안 돼요? 또? 마이크? 안 들려요? 염전동 위에 검색해봤어요? 제가 마이크 믿고 목소리를 조금하게 하긴 했어요, 오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감사! 몇 분 항상 감사해요. 아, WJ님. WJ님 또 두 개. 감사. 아, 너무 멀어서 안 들린 거였구나. 죄송해요. 몰랐어. 아이고, 또 따발총으로 쏘시네. 우리 WJ님이. 세 개 감사. 네 개.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다섯 개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그만해. 그만해. 찬양합시다. 귀요미. 오, 볼 진짜 빵빵하다. 씨. 11개 갑자기 5개에서 11개로 뛰셨어. 감사합니다. 후르츠는 사먹을게요. 벌써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셨어. 리액션 좀 만들려고 이제 막 조금씩 짜증내기 시작하시는데
꿀잼 꿀잼 감사합니다. 그러게 그러게요. 남자분이신데 별풍 순서까지 쏘셨어. 예정 안 할 수가 없네.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시끄럽죠. 조용히 할게요. 시상식이요? 무슨 시상식이요? 케이크 아까 1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달콤 어머니 별풍선 항상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무슨 아프리카 시상식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 시상식이 왜 있어? 뭐 인기 무제히 뽑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 이제 2주 됐는데 무슨 신의상이에요? 부끄럽게 안 돼요. 진짜요? 돈 주세요? 우와 대박이네. 아 그렇구나. 일본군님도 남자분이셨어. 일본군이 무슨 알 수 없는 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오 킥보드 1000개. 오 어 그러게요. 저 은근 벌써 3주 차입니다. 벌써 2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여기 처음부터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은비없는님도 계셨고 케이크 코스트코에서 샀습니다. 망망올림 핑크님 이제 오셨어. 후르치링 지금 입가심 중인데요. 17,000원 정도 했습니다. 진짜요? 내년에는 딸 수 있나요? 뭐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건데요? 뭐 추천을 해줘서 뽑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해천탕 갑니다. 예, 부끄러워서 국자를 못 먹겠더라고. 사진 저기 동영상 보니까 흉하더라고요. 흉측하더라고요. 아 시청자수예요? 이거요. 솔직히 일본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거보단 저는 좋아요. 더 괜찮아요. 크림이 훨씬 더 많고요. 좀 더 달달하고 좋아요. 저는 일반 그런 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안 돼요. 부끄러워요. 이거 안 돼. 흉측해요. 제 방으로 보세요. 한 2주 정도 있을 거예요. 핑크는 되게 잘 많아. 정말요? 잘 먹으니까 이뻐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드럽게도 처먹는다 그러던데. 코스트코 1년에 개인은 35,000원이던데요. 그런 거는 빵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코스코는 빵가는 진짜 싸요. 제 방송은 제 방송국 가셔서 다시 보기 쫙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톡방이니까 조금 더 길게 해도 되죠? 어제 못 먹었으니까 조금 더 먹도록 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아우나기 파이님, 5개 쏘셨어. 황당을 닮았다고요? 어머, 어쩜 그런 말을 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미 엄마님, 풍선 5개 또 쏘셨어. 또 흥분하셔. 후르츠링 보고 또 흥분하셨어. 감사, 감사. 부끄럼쟁이님은 맨날 나 때문에 살쪘다 그래. 배탈 난 만큼 먹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솔직히 그러고 아까부터 계속 뭔가 소화가 되면서 먹고 있는 중이라 계속 아까에서부터 90%밖에 안 차있습니다. 내가 어저께랑 느낌이 비슷해요. 어저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배가 안 차서. 이건 뭐지? 했어. 제가 배탈 나본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컵누들 그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까 소화가 좀 싹 돼서 뭔가 딱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케이크요. 살짝 질렸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요만큼 거의 3분의 1 이상은 먹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먹냐고요? 더 먹습니다. 죄송해요. 방송이라 좀 속인 게 있어요. 제 친구가 딱 알더라고요. 방송 어저께 보더니 너 배 하나도 안 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끝냈다. 그러니까 야,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야, 먹방 찍으면서 배 안 차면서 끝나는 여는 너밖에 없을 거다. 아, 그런가 했어요. 맛없진 않아요. 질려서 그렇지. 지금 많이 먹었어요. 걔 거의 반통 먹었어요. 진짜 매력 있어요. 어제 사람들은 저 이거 녹화 계속 틀어놓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채팅 글 남기는 거 이렇게 남거든요. 보면은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이 그만 좀 먹어라, 앵간히 처먹는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먹고 살 안 찌는 건 축복받은 몸입니다. 저도 감사해 하고 있어요. 운동 하루에 스트레칭은 네, 잠 이렇게 딱딱딱딱딱 남자분 있으시거든요. 일본 분도 계시고 2시간씩 스트레칭 하고요. 아, 코코볼이요? 오늘은 후르치. 근데 무슨 말 하다가 또 그랬죠? 키로스 얘기 안 할 겁니다. 베이글 형님은 몇 키로세요? 아, 운동하다 얘기 끝났구나. 쿠크님 이뻤어요? 누나가 그렇게 이뻤어요? 아유, 몇 살이에요?
후쿠님 남자분이셨네. 은비 엄마님도 잘 가요. 고마워요. 내일도 봐요. 서른이시구나. 아유, 나이 자실 만큼 자셨네. 저랑 다섯 살 나시네, 다섯 살. 20대는 아니시네. 다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머! 남자분 또 오셨어. 비대합투님 안녕하세요. 어머, 남자분 또 오셨어. 어떡해. 점점 빨개지고 있어. 어떻게 오셨어 또. 오늘 다 쓰겠다. 아, 저요? 저저번 주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입술 뒤향이. 플랜티 해볼까요? 정이가요, 정이가. 애님한테 정이가. 오늘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한 개 먹, 진짜 한 잔 드리고 싶다. 나 질렸는데 가져가요. 가져가서 먹어. 좀 질리죠? 그죠? 내가 너무 징그럽게 많이 먹죠? 나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땐 컨디션 되게 좋은 것 같아. 짱입니다. 오늘 두 시간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살짝 길렸거든요? 그럼 제가 플랜 몇인가요 지금? A, 플랜 B, C, D인가요? 플랜 D를 반말 토크 한번. 아 그럴까요? 저 우리 그러면은 일단은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고 우리 녹화 한번 끊고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갑자기 어두워졌어. 어머! 조명 꺼졌어요! 어? 무슨 짓 했어? 오케이. 됐습니다. 왜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무슨 나한테 무슨 모략을 하고 있어. 케이크요? 이따 땡기면 먹을게요. 자, 한번 저거 어? 이제 1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인상이. 저 원래 그런 여자 아니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조명 번호가 없어? 좀 더 밝게 해볼까요? 뿌셔시하네.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 재탕하니까 질린 이유를 알겠어요. 저거 오면 할게요. 우유가 너무 달아졌어요. 어우, 내가 먹어 달아. 우리 플랜디 다 됐는데 기다려봐요. 너무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미쳤어. 우리 미쳤어. 블렌디는 벨크입니다. 어머, 어머. 아, 뜨거. 미쳤어. 오늘 방송 완전 벨대로 되라야 지금. 자, 플랜디가 들어왔으니 자, 녹화 방송은 끄도록 하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도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